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노인과 바다 읽기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은 다만 줄을 꽉 움켜쥔 채 물방울이 줄에서 튕겨나오면서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다시 세차게 손에서 줄이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어두운 물속으로 줄이 끌려가는 것을 안타까운 듯이 바라다 보았다. 저놈이 지금 원의 가장 먼 쪽을 돌고 있는 게로구나. 노인이 중얼거렸다. 내 힘이 닿는 한 줄을 꽉 잡아당기고 있어야겠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내가 세게 잡아당길 때마다 고기가 그리는 원은 작아지겠지. 그리고 한 시간 안에 나는 저놈의 고기를 볼 수 있게 될 게다. 이젠 저놈의 운명을 알게 하고 꼭 죽여야만 한다. 그러나 고기는 여전히 유유하게 선회했으며 노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두 시간 후에는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들어왔다. 그러나 고기가 그리는 원은 훨씬 더 작아졌다. 줄의 경사진 각도로 보아서 고기가 조금씩 수면으로 올라온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한 시간 동안 노인은 눈앞에서 검은 반점이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흐르는 땀 때문에 눈이 따가웠고 또한 눈 위와 앞이마의 상처가 쓰라렸다. 노인은 검은 반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줄을 힘껏 잡아당길 적마다 으레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두 번씩이나 눈앞이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이것이 노인에게는 걱정거리였다. 이런 꼴로 고기와 함께 죽을 수는 없다. 노인은 말했다. 이제 곧 저 아름다운 놈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제발 하느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기도문을 100번 외고 성모송을 100번이라도 외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외운 걸로 해두자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나중에 외울 테니까. 그때 갑자기 노인이 두 손으로 꽉 움켜잡고 있던 줄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강한 힘으로 왈칵 당겨졌다. 그 힘은 세차고 맹렬하며 무거웠다. 저놈이 창처럼 생긴 주둥이로 철사로 된 목줄을 친 게로구나. 그렇고 말고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테지. 하지만 그 때문에 뛰어오르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그대로 빙빙 돌기나 해줬으면 좋겠는걸. 조금 전에 뛰어오르는 것은 공기를 넣기 위해서였겠지. 그러나 지금부터는 저놈이 뛰어오를 때마다 낚싯바늘이 박힌 상처가 커질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되면 낚싯바늘이 빠져나갈 염려도 있다. 뛰어오르지 말아라, 고기야. 뛰지 마라. 노인은 말했다. 고기는 그 후에도 대여섯 번이나 철사를 때렸다. 그리고 고기가 머리를 흔들 적마다 노인은 줄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저놈의 고통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막아주어야겠는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나의 고통은 문제가 아니다. 나는 참을 수 있지만 저놈은 고통 때문에 얼마나 사납게 날뛸지 모른다. 한참이 지나자 이제 고기는 철사에 부딪히지 않고 천천히 매물 돌기 시작했다. 노인은 꾸준히 줄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또다시 현기증이 났다. 노인은 왼손으로 바닷물을 떠서 머리를 적셨다. 두세 번 그렇게 하고 나서 목덜미를 죽이고 문질렀다. 이제 쥐는 안 나는군. 노인은 말했다.
곧 저놈의 고기도 올라오겠지. 나는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단다. 그러니까 너도 끝까지 견뎌야만 한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야. 노인은 이물에 무릎을 꿇고 잠시 동안 다시 줄을 등에 걸쳤다. 고기가 먼 곳을 도는 동안 쉬기로 하자.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면 그놈과 싸우자 하고 노인은 결심했다. 이물 쪽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줄을 감아들이지 않고 고기가 제멋대로 한 바퀴 돌도록 내버려두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줄이 팽팽한 정도로 고기가 배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그런 기미를 알아차린 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몸을 회전의 축으로 삼고 배를 짜듯이 고기가 끌고 갔던 줄을 계속 감아들였다. 이렇게 피곤하다니 전에 없던 일인걸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무역풍이 불어오는군. 헌데 이 바람은 고기를 사로잡는데 안성맞춤이란 말이야. 몹시 기다리던 바람이지. 저놈의 고기가 다음번 돌기 시작하거든 쉬어야겠다. 노인은 중얼거렸다. 기분도 훨씬 더 좋아졌어. 이대로 간다면 저놈이 두세 바퀴만 더 돌아주면 사로잡을 수 있겠는데. 노인의 밀짚 모자는 머리 뒤쪽으로 젖혀져 있었다. 그는 이물 쪽에 털썩 주저앉아서 줄을 꽉 움켜잡은 채 원을 그리며 도는 고기의 동작을 느끼고 있었다. 여전히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군, 고기님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내가 돌고 있을 때 너를 잡아야겠어. 파도가 꽤 일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바람은 제철에 맞게 부는 바람이다. 노인이 돌아가려면 이 바람이 꼭 필요했다. 배를 남서로 돌려야겠군. 노인이 말했다. 바다에선 길을 잃어버릴 까닭이 없지. 쿠바는 길쭉한 섬이니까 말이야. 노인이 처음으로 고기의 모습을 본 것은 고기가 세 번째로 선회할 때였다. 처음 배 밑을 지나갈 때 본 고기는 그 길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길었다.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보였다. 아니야, 이렇게까지 클 리가 없어. 노인은 말했다. 그러나 사실 고기는 그렇게 컸다. 세 번째 선회가 끝날 무렵 고기는 배에서 약 30m 떨어진 수면 위에 그 모습을 나타냈다. 노인은 물 위로 솟아올라온 그놈의 꼬리를 보았다. 큰 나세의 날보다도 더 긴 그 꼬리는 짙고 푸른 물 위에 옅은 보랏빛으로 솟아올랐다. 그 꼬리는 약간 뒤로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다. 고기가 수면 바로 밑을 헤엄쳤기 때문에 노인은 그 거대한 몸뚱이와 띠를 두른 것 같은 자색의 줄무늬를 볼 수 있었다. 등 지느러미는 아래로 늘어졌고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는 좌우로 활짝 펴졌다. 그리고 이번 선회에서 노인은 고기의 눈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었다. 게다가 작은 상어 두 마리가 바짝 붙어서 헤엄치는 것이 보였다. 이들 상어는 어떤 때는 고기에 찰싹 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떨어져 나오기도 하면서 헤엄쳤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큰 고기의 그늘 속으로 휙 들어가 버리기도 했다. 상어들은 둘 다 길이가 1m나 되었으며 헤엄칠 때는 마치 뱀장어처럼 전신을 굽이쳤다. 노인은 구슬 같은 땀을 흘렸다. 태양의 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고기가 매번 조용하게 돌 때마다 노인은 줄을 끌어당겼다. 이제 두 바퀴만 더 돌면 작살을 꽂을 기회가 오겠지 하고 노인은 믿었다. 그러나 나는 저놈을 가까이, 아주 가까이 끌어와야만 한다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머리를 노릴 것이 아니라 심장을 정통으로 찔러야 한다. 이 늙은이야, 침착하고 기운을 내란 말이야. 노인은 말했다. 다음번 원을 그릴 때 고기는 등을 수면 위로 내밀었지만 아직 배에서는 멀었다. 다음 선회 때도 역시 거리는 멀었다. 그러나 고기의 몸뚱이는 제법 물 위로 올라왔다. 줄을 조금만 더 끌어들이면 고기를 배와 나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노인은 벌써 오래전부터 작살을 준비해 놓았다. 작살의 맨 가는 줄을 둘둘 감아서 동그란 광주리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그 끝을 이물이 말뚝에 내어두었다. 고기는 맴을 돌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조용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커다란 꼬리만이 움직였다. 노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고기를 가까이 끌어들이려고 애를 썼다. 그 순간 고기는 기우뚱하면서 배를 드러냈으나 이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내가 저놈을 움직였다. 마침내 나는 저놈을 움직였군.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노인은 또다시 현기증을 느꼈다. 하지만 전력을 다해서 매달리듯 고기를 잡고 늘어졌다. 내가 저놈을 움직였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번에야말로 저놈을 처치하고 말 테다. 손이여, 당겨라. 그리고 봐라, 너는 끝까지 버텨라. 그리고 머리야, 너는 마지막까지 잘 견뎌 주어야 한다. 알겠니?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나를 위해서 견뎌달라고. 나는 정신을 잃은 일은 없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바싹 끌어당기고 말 테다. 그러나 노인은 고기가 배전에 나란히 와 닿기도 전에 전력으로 잡아 끌기 시작했다. 고기는 약간 저항하는 듯 하더니 다시 전세를 가다듬고 노인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기다려! 노인은 소리를 질렀다. 기다려, 이놈! 결국 너는 죽을 운명이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죽이겠단 말이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입 속이 너무 바싹 말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물병에다 손을 뻗을 기운도 없었다. 이번에는 저놈을 배전에 나란히 붙여버리고 말아야지 하고 노인은 마음속에서 생각했다. 더 이상 선회하게 되는 날엔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구나.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하고 노인은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나는 영원히 끄떡없을 것이다. 고기가 다시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을 때 고기는 거의 그의 소나귀에 들어온 것이나 같았다. 그러나 고기는 또다시 기운을 차리고 몸을 고추 세운 채 천천히 도망가 버렸다. 이놈, 내가 나를 죽일 셈이로구나 하고 노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너에게도 그럴 권리는 있겠지. 그런데 이 친구야, 나는 지금까지 너처럼 거대하고 너처럼 아름답고 또 너처럼 침착하고 고결한 놈은 처음 봤구나. 자, 그럼 이리 와서 나를 죽이려무나. 어느 편이 상대방을 죽이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안 되겠군. 머리가 혼란해지는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머리를 맑게 해야 한다. 머리를 맑게 해서 어떻게 하면 사나이답게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고기나 마찬가지다 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정신을 차리라니까, 머리야. 정신을 바싹 차리라니까, 글쎄. 노인은 말했으나
자기 귀에도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다시 두 번 더 원을 그렸지만 마찬가지 사태만 일어났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매번 거의 기절할 뻔했다. 모를 일이다. 그러나 한 번 더 해봐야지. 노인은 한 번 더 시도해보았다. 그러나 그가 고기를 뒤집었다고 생각한 순간 또다시 의식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기는 또다시 몸과 커다란 꼬리를 물 위에 세우고는 천천히 달아나 버렸다. 또 한 번 해봐야지 하고 노인은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그러나 손에 힘이 빠져 흐느적 거렸다. 그리고 현기증이 나면서 이따금 주위가 뿌옇게 흐려지곤 했다. 노인은 다시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마찬가지로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시작하기도 전에 의식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다. 또 한번 해봐야지. 노인은 남은 이 모든 힘을 다 짜냈다. 그리고 먼 옛날의 자부심까지 불러일으켰다. 그것으로 고기의 마지막 고통과 대결했다. 고기가 겨우 그에게 다가왔다. 천천히 그의 곁으로 헤엄쳐 다가왔다. 주둥이가 배전에 거의 닿을 정도였다. 배 옆을 지나쳐가는 고기는 길고 두툼하고 넓고 은색으로 반짝였으며 물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보랏빛 띠를 두른 듯했다. 노인은 줄을 놓고 한쪽 발로 그것을 딛고 서서 작사를 높이 치켜들었다가 마지막 힘을 다 짜내어 고기 옆구리에 콱 꽂았다. 바로 가슴 지느러미 뒷부분이었다. 그 부분이 노인의 가슴 높이만큼 물 위로 떠올라 있었던 것이다. 뾰족한 쇠가 고기의 살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노인은 덮치듯이 몸의 무게를 옮기면서 고기의 몸에 작살을 깊숙이 박았다. 고기는 죽음의 상처를 입고 갑자기 생기를 되찾은 듯했다. 이제 고기는 수면에 온몸을 드러내고 그 힘과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과시했다. 한순간 배 안에 서 있는 노인보다도 높이 하늘로 치솟았는가 하면 다음 순간에는 물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철썩 하는 소리와 더불어 물보라가 노인과 배 위에 왈칵 쏟아져 내려왔다. 노인은 의식이 몽롱하고 속이 메스꺼웠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거친 두 손으로 작살의 밧줄을 천천히 풀어주었다. 겨우 눈앞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고기는 물 위에 은색 배를 드러내고 벌렁 자빠진 채 떠 있었다. 고기의 옆구리에 비스듬히 꽂혀 불쑥 튀어나온 작살 자루가 보였다. 바다는 고기의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피로 온통 새빨갛게 물들었다. 처음에는 1.5km가 넘는 검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큰 무리의 고깃대가 몰려온 듯 검게 보였으나 이윽고 구름처럼 퍼져나갔다. 파도 속에서 고기는 은빛 배를 드러낸 채 조용히 표류하고 있었다. 노인은 자기가 언뜻 보았던 것을 다시 확인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이윽고 노인은 작살의 밧줄을 이물 말뚝에다 두 번 감고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머리를 식혀둬야지. 노인은 이물 쪽 배전에 몸을 기대면서 말했다. 나는 지쳐버린 늙은이니까. 하지만 나는 내 형제뻘 되는 고기를 죽였어. 자, 그럼 이제부터 천박한 노동을 시작해야겠군. 이제 이놈을 배와 나란히 묶을 올가미와 줄을 준비해야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설사 지금 사람이 둘 있어 이놈을 배에 싣고 물이 고이면 퍼낸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이 배에는 고기를 실을 수가 없다. 모든 준비를 갖추고 난 다음에 고기를 배에 잘 붙들어 매고 돛대를 세워 돛을 올리고 돌아가야만 한다. 노인은 뱃전으로 고기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가미에서 입을 통해 밧줄을 꿰어서 머리를 이물에다 붙들어 매놓을 작정이었다. 이놈을 직접 똑똑히 보고 만지고 그리고 더듬어 보고 싶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놈은 내 재산이니까 말이야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놈을 만져보고 싶은 것은 그때뿐만은 아니다. 나는 이놈의 심장을 만져본 것과도 같으니까 말이야 하고 노인은 또 생각했다. 그건 두 번째로 작살을 마구 찔러댔을 때였을 거야. 자, 이제야말로 이놈을 바싹 잡아당겨서 꼬리와 배에다 올가미를 하나씩 씌우고 단단히 배에다 붙들어 메어야겠구나. 이 늙은이야, 일을 시작하지. 노인은 말했다.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이제 싸움은 끝났으니 뼈 빠지게 해야 할 일만 산더미처럼 기다리고 있구나. 노인은 하늘을 쳐다보고 다시 고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또 태양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정오가 지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무역풍이 일기 시작했다. 이젠 그물도 소용이 없다. 집으로 돌아가거든 소년과 함께 둘이서 다시 있도록 해야겠다. 자, 이리 온 고기야. 노인은 고기를 향해 소리쳤다. 그러나 고기는 오지 않았다. 벌렁 누운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다. 오히려 노인이 고기에게로 노를 저어갔다. 고기를 눈앞에 보고 그 머리를 이물에다 붙들어 매고도 노인은 고기의 크기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노인은 작살 밧줄을 말뚝에서 풀어 고기의 아가미로 해서 턱으로 빼내고 창날처럼 뾰족한 주둥이를 한번 감고 다시 왼쪽 아가미로 꿰어서 주둥이를 한번 감고 그 끝을 오른쪽 아가미에서 나온 줄과 얽어매어 이물 쪽 말뚝에다 단단히 붙들어 맸다. 그리고 노인은 밧줄을 끊어 꼬리를 매려고 고물 쪽으로 갔다. 원래 자색과 은색이 섞여 있던 고기의 색깔은 순전한 은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줄무늬는 꼬리와 같은 옅은 보랏빛을 띄었다. 줄무늬의 폭은 손가락을 활짝 편 사람의 손 넓이만 했다. 눈은 잔망경의 반사경처럼 혹은 의식에 참석한 성직자의 눈처럼 무표정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고기를 죽일 수 없었지. 노인은 말했다. 물을 마시고 난 노인은 한결 기분이 좋았다. 기절할 것 같지도 않으며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았다. 이놈은 보아하니 700kg은 넘을 것 같아. 어쩌면 무게가 더 나갈지도 모르지. 3분의 2만 고기로 만들어서 1kg에 60센트를 받는다면 얼마나 돈이 생길까. 계산을 하자면 연필이 있어야겠는데. 노인이 말했다. 내 머리가 또다시 이상해지나 본데. 그러나 오늘의 나는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도 자랑스럽게 여길게요. 발 뒤꿈치에 신경통은 없었다. 그러나 손과 등은 정말 아팠다. 발 뒤꿈치 신경통이란 무엇일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겐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모른다. 노인은 고기를 고물과 이물에 그리고 배 허리에다 단단히 붙들어 맸다. 고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또 한 척의 배를 나란히 갖다 붙인 것 같았다. 노인은 줄을 한 가닥 끊어
고기의 아래턱을 주둥이에 잡아맸다. 입이 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해야 배가 더 잘 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일이 끝나자 노인은 돗대를 세우고 갈고리대 막대기와 가름대를 가지고 누덕누덕 기운 돛을 세웠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인은 고물 쪽에 반쯤 들어 누워서 남서쪽을 향해 나아갔다. 노인은 나침반 따위가 없어도 남서쪽이 어느 방향인지 알았다. 무역풍이 부는 데다가 돛이 끌려가는 것만 보아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후림 낚시라도 달아서 낚싯줄을 물속에 드리워 놓는 것이 좋겠다. 무언가를 먹어야 했고 또 목을 축이기 위해서라도 잡아야 했다. 그러나 후림 낚시는 찾지 못했다. 고등어도 벌써 거의 썩어버려서 못쓰게 되었다. 노인은 할 수 없이 지나던 길에 떠있는 누런 해초를 갈고리대로 건져 올려서 배 안에 털었다. 그러자 해초 속에 있던 잔새우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열두어 마리나 되는 듯 했다. 새우들은 마치 갯벼룩처럼 팔딱팔딱 뛰었다. 노인은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으로 새우의 머리를 잡고 잘라내서 껍질과 꼬리까지 잘근잘근 씹어먹었다. 그것들은 매우 작은 새우였지만 영양가가 있음을 노인은 알았고 맛도 또한 좋았다. 물병 속에는 아직 두 모금 정도의 물이 남아있었다. 노인은 잔새우를 먹고 나서 그 물의 반을 마셨다. 커다란 짐을 실은 배치고는 잘 달렸다. 노인은 팔 밑에 끼고 있는 손잡이로 방향을 잡았다. 고기는 잘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손을 펴보고 고물에 닿는 등의 아픔을 느끼고 나서야 이것이 정말 있었던 일이며 꿈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고기와의 싸움이 끝날 무렵 몹시 피로하고 의식이 아물거렸을 땐 노인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고기가 물 위로 뛰어 올랐다가 물 속으로 떨어지기 직전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본 순간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고 도저히 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잘 보이지만 그때는 눈도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노인은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고기가 있는 것을 알았고 손과 등이 아파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손이 빨리 나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피도 깨끗이 말라버렸겠다. 소금물이 낫게 해줄 것이다. 진짜 이곳의 깊은 바닷물은 훌륭한 약이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이다. 손이 할 일은 끝났고 우리는 지금 무사히 항구로 돌아가는 중이다. 고기는 입을 굳게 담은 채 꼬리를 똑바로 세웠고 형제처럼 이렇게 나란히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노인의 머리가 다시 약간 흐려지기 시작했다. 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고기를 데리고 가는 것인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내가 고기를 뒤에다 끌고 가고 있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다. 아니, 고기가 지금 배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놈이 모든 위험을 잃어버린 채 늘어져 있다면 역시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나란히 서로 묶인 채 같이 항해하고 있다. 만일 고기놈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다만
내가 제놈보다 꾀가 많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저놈은 나에게 아무런 적의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들은 순조롭게 항의를 계속했다. 노인은 손을 소금물에 담근 채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애를 썼다. 하늘 높이 뭉게구름이 떠 있었고 그 위에는 엷은 새털구름이 잔뜩 흘렀다. 그래서 노인은 미풍이 밤새도록 불겠다고 짐작했다. 노인은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줄곧 고기를 바라보았다. 최초의 상어가 습격해온 것은 한 시간 후의 일이었다. 상어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검은 피구름이 1.5km 가량이나 되는 깊은 바닷속으로 조용히 퍼져나갔을 때부터 상어는 이미 뒤를 쫓고 있었던 것이다. 상어는 무섭게 빨리 그리고 정신없이 떠올라왔기 때문에 푸른 물을 가르며 올라와서 햇살을 받기까지 했다.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피냄새를 찾아내 배가 가는 길을 따라왔다. 상어는 이따금 냄새를 잃어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냄새를 찾아내 황급히 추적해왔다. 마코 상어는 덩치가 매우 크고 바다에서는 가장 빨리 헤엄칠 수 있는 상어였다. 그놈은 주둥이를 제외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생긴 놈이었다. 등은 황새처럼 푸르고 배는 은빛이었다. 게다가 껍질은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커다란 턱을 제외하고는 일반 황새치나 다를 바 없었다. 지금은 그 주둥이를 꽉 담은 채 높다란 등 지느러미는 움직이지 않고 물을 가르듯 헤엄쳐 나갔다. 이중으로 된 입술 안쪽에는 이빨 여덟 줄이 안으로 비스듬히 박혀 있었다. 마코 상어의 이빨은 대부분의 상어처럼 피라미드형이 아니다. 사람 손가락을 매 발톱처럼 오그라들였을 때의 모양과 똑같았다. 또한 노인의 손가락 길이만 했다. 그리고 양쪽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바다에 있는 어떤 고기든지 모조리 잡아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모양이었다. 이놈들은 속력이 빠르고 힘이 세고 모기가 우수했기 때문에 다른 적이 없었다. 그런 놈들이 신선한 피냄새를 맡고 추적해온 것이다. 푸른 지느러미가 휙휙 물을 가르면서 달렸다. 노인은 이놈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내 그것이 상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놈이야말로 바다에서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놈이었다. 노인은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작사를 준비하고 밧줄을 단단히 묶었다. 그러나 고기를 배에 붙들어 매느라고 끊었었기 때문에 밧줄은 짧았다. 이제 노인의 머리는 맑을 대로 맑아졌다. 전신에는 결의가 넘쳐 흘렀다. 그러나 희망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 좋은 일은 오래가는 법이 아니거든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상어가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큰 고기를 힐끗 한번 바라보았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상어의 공격을 막을 수는 없지만 혹시 그놈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덴투소 놈, 빌어먹을 놈의 자식. 덴투소는 스페인 말로 상어의 일종을 이루는 말이다. 상어는 재빨리 고물 쪽으로 다가왔다. 그놈이 큰 고기를 공격했을 때 노인은 쩍 벌린 그놈의 입을 보았다. 눈알이 이상스런 빛을 발했다. 이빨이 쩔꺽 하는 소리를 내면서
큰 고기의 꼬리 부분을 물어뜯는 것을 보았다. 상어의 머리가 물 밖으로 불쑥 올라왔고 등도 보였다. 큰 고기가 습격당해 껍질과 살점이 뜯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노인은 상어의 머리에서 두 눈 사이를 연결하는 선과 코에서 등 쪽으로 뻗어나간 선이 교차하는 한 점에다 작살을 꽂았다. 물론 상어에게 그런 선이 있을 리가 없었다. 다만 크고 뾰족한 주둥이와 푸른 머리와 커다란 눈알과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튀어나온 짤깍짤깍 소리가 나는 주둥이가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상어의 골이 들어있는 부분이었다. 노인은 어김없이 그 점에 작살을 내리꽂았다. 노인은 있는 힘을 다해 피로 뒤범벅이 된 손으로 작살을 쑤셔넣었다. 노인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었다. 있는 것은 다만 결의와 무뎌지지 않은 적의 뿐이었다. 상어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노인은 상어의 눈이 이제는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상어는 다시 한번 뒹굴었다. 그대로 제 몸을 두 번이나 밧줄로 감아버렸다. 노인은 상어가 죽었음을 알았으나 상어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상어는 뒤집어져서 배를 드러낸 채 꼬리로 물을 치고 아가리를 짤깍거리면서 몸부림을 쳤다. 꼬리로 수면을 후려칠 때마다 하얀 물보라가 생겼다. 밧줄이 조여들고 파르르 떨리더니 끊어져 버렸다. 한순간 상어 몸뚱이의 4분의 3이 물 밖으로 드러났다. 잠시 동안 상어는 수면 위에 조용히 떠 있었다. 노인은 상어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이윽고 상어는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저놈이 20kg은 빼앗아갔군. 노인은 큰 소리로 짓거렸다. 게다가 저놈은 내 작살이랑 밧줄도 모조리 가져가고 말았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나의 큰 고기가 또다시 피를 흘리니 다른 상어떼가 몰려오겠는데. 노인은 더 이상 병신이 되어버린 고기를 바라볼 생각이 없었다. 고기가 공격을 받았을 때 노인은 꼭 자기 몸이 공격받는 듯 느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소중한 고기를 공격한 상어를 죽였으니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놈은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 중에서도 가장 큰 덴투소였어. 정말이지 진짜 큰 상어를 많이 보아왔지만 말이야.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는가 보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것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고기 따위는 잡지 않아도 좋았을 테고. 그리고 나는 침대 위에서 신문이나 혼자 보고 있었을 게 아닌가 말이다.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까. 노인은 말했다. 인간은 죽을지는 몰라도 패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고기를 죽였다는 것은 정말 안 된 일이었어. 하고 노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부터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쳐올 텐데 나는 작살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어. 덴투소란 놈은 무척 잔인하고 힘이 세고 영리한 놈이다. 하지만 내가 그놈보다야 영리하지. 아니,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고 노인은 고쳐 생각했다. 내가 그놈보다는 무장이 좀 더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늙으니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대로 배를 달리다가 상어가 습격하면 맞서보라고.
그러나 나는 생각은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하고 야구밖에 없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저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가 내가 상화의 골통을 찌르는 것을 보았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야 대단한 솜씨라고는 할 수 없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내 손이 발 뒤꿈치가 아픈 것과 같은 정도의 불리한 조건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는 있겠지. 그야 내가 알 수 없는 일이지. 내가 발 뒤꿈치를 다친 것은 헤엄을 치다가 가오리를 밟았을 때였지. 가오리란 놈이 내 발 뒤꿈치를 찔러서 무릎 아래가 마비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지. 이 늙은이야, 뭔가 좀 유쾌한 일을 생각하지 그래. 이제는 한 시각 집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않은가 말이야. 고기 무게가 20kg이나 줄었으니 배는 그만큼 가볍게 달릴 수 있게 되었고 말이야. 노인은 배가 조류 한가운데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알았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아니야, 방법은 있고 말고.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노의 손잡이에다가 칼을 단단히 메어두면 되겠다. 그래서 노인은 당장에 그 일을 시작했다. 키를 겨드랑이 밑에 끼고 발은 돗자락을 밟고 있었다. 자, 됐다. 나는 여전히 늙은이야. 하지만 전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구나. 미풍이 다시 상쾌하게 불어오기 시작하고 배는 미끄러지듯 달려나갔다. 노인은 고기의 앞부분만을 보려고 했다. 그러자 약간의 희망이 되살아났다. 희망을 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건 죄다 하고 생각했다.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또 노인은 생각했다. 죄가 아니라도 그 밖에 생각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으니까 말이야. 게다가 죄가 뭔가에 대해서는 내가 알 까닭이 없지. 죄가 뭔가에 대해서 내가 알 수도 없거니와 또한 나는 죄를 믿는다고도 할 수 없다. 아마도 고기를 죽인다는 것은 죄가 될 것이다. 또한 내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짓이라고 할지라도 죄는 죄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죄가 될 테지.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기로 하자.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그 죄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돈을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다. 죄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생각하라고 하자. 너는 업으로 태어난 거다. 마치 물고기가 물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말이다. 성 베드로도 어부였지.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의 아버지도 어부였지. 그러나 노인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 걸 좋아했다. 게다가 읽을 책도 없고 라디오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났고 더더구나 죄에 대해 계속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고기를 죽인 것은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식량으로 팔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너는 자존심 때문에 그 고기놈을 죽였으며 내가 어부이기 때문에 죽인 것은 아닌가 말이다. 너는 고기가 아직 살아있을 때도 그놈을 사랑했고
또한 그놈이 죽은 후에도 사랑했다. 만약 네가 고기를 사랑한다면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아니, 더욱 무거운 죄가 될까? 그것은? 이 늙은이야, 생각이 너무 많군 그래. 노인은 큰 소리로 짓거렸다. 하지만 너는 덴투소를 죽였을 땐 즐기고 있었지. 하고 노인은 계속 생각했다. 그놈은 너와 마찬가지로 산 고기를 먹고 살아가는 놈이란다. 그놈은 썩은 고기나 먹는 거지는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어떤 상어처럼 개걸스럽게 먹기만 하는 식욕의 화신도 아니란 말이다. 그놈은 아름답고 고결하고 아무런 두려움도 모르는 고기였단 말이다. 하지만 나는 정당방위로 그놈을 죽인 거다. 그리고 그놈을 죽이기를 잘한 거야.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또 모든 것은 무언가 다른 것을 죽이며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고 노인은 생각을 계속했다. 그리고 고기잡이가 나를 살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나를 죽이고 있기도 하다. 또 소년이 나의 생계를 도와주고 있으며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속여서는 안 된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